Hello, this is Captain Jang. Tonight we are gonna talk about Korean real estate markets. Why the Korean real estate and the price of Korean real estate are still growing up and up. Okay, I'm gonna go this in Korean. 자, 요거를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그 나도 처음에 되게 의아했거든. 선대인 나와가지고 옛날에 바보 된 거 알지? 야. 부동산 떨어진다고 해가 그 2008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려가지고 바보 됐지 완전히. 아, 왜 이렇게 몰라? 씨.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아니야? 그건 정답은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이 재개발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용적률이 좀 아파트 단지는 낮아지만 재개발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지역이고 이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는 그 용적률 높여가지고 집값을 더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주된 요인이 아니야. 아니야? 주된 요인은 아니야. 나 요즘 서울 직감 오르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들이 이제 공급화돼가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화돼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살고 있었대 나. 서울 직감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게 있어. 그 정도로 찾았으면 아마 내가 얘기도 안 했을 거야. 그거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처음에 이제 힌트를 잡은 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데 투자를 하는지 자기가 속속들이 얘기를 해줬거든. 부자 된 방법에 대해서. 첫째,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장기간 주구장창 오르는 데만 골라서 산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안 산단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를 또 얘기를 해줬거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맨하탄 같은 데를 정말 좋아한대. 거기는 장기적으로 주구장창 오른다는 거지. 왜? 맨하탄은 섬이잖아, 알지? 이야, 대단하다, 역시. 그런 데는, 몰라. 아무튼 있겠지 이게. 그냥 좀 자주 가야지. 자주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맨하탄이 왜 주구장창 오르느냐. 아 섬이잖아. 막혔잖아. 중심가가 일단 형성이 된 다음에 확장 못하잖아. 그러니까 중심지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은 집값이 오른다고 우리 기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폭발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확장을 못하게 해야 돼. 정리되냐? 그러니까 맨하탄이 좋은 예다.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야. 신문에도 나왔어. 온라인 찾아보면 다 나와. 반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니까 오클라호마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대. 아니, 전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위가 막혀 있어야 돼, 뭔가로. 그러니까 섬이 아니라 절 들어봐. 서울이 왜 맨하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꼭 섬이 강에 막혀야 되는 건 아니야.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라네. 광활한 평지가 있는 데는 도심지가 형성돼 봤자 집값 올라가잖아. 옆에 바로 때려지어.
직가가 또 올라가면 또 옆에 때리지요. 그러면은 중심가가 장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 그렇지. 확장해버리잖아, 자꾸. 그거 평균적으로 옅어지잖아, 결국 가격이. 그러니까 정체되거나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좀 더 들어봐, 더 들어봐. 면 그 그러니까 그 인구 이동은 필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면적 확장을 못하게 막아야 돼. 이해되냐? 면적이 옆에 건물 때려지면서 면적 확장을 시작하면은 인구가 들어와도 핵심 지구 있잖아. 처음에 시작했던 지구 있잖아. 거기 폭발적으로 못 올라가. 아, 물론 처음에 주택지구 했다가 들어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시간이 지나면 주택지구로 했다가 집가가 올라가면은 재개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집을 비싼 값에 팔고 나간단 말이야. 그럼 또 상가가 또 확장이 되는 방식이야. 이게 메트로폴리스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확장을 해가지고 뭐 어디나 조금씩 다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방팔방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 중심가 있잖아. 여기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고. 반대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우리나라로 적용할 수 있잖아. 그 서울의 중심가는 원래 옛날 종로였거든. 종로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상업시설이 다 강남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를 뛰어넘은 거지요. 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맞아.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그 서울의 제한 구역이 없는 시절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확장할 때는 확장이 가능할 때는 다시 말해서 똑같이 오클라호마처럼 확장이 가능한 시기에는 강북이 자손만대 그 장기적인 상승을 못 봤단 말이야. 근데 강남까지 개발하고 자 박정희 정책 중 하나 그린벨트가 있었잖아. 그때부터 저기 서울 개발 제한이 걸렸거든. 그건 알지? 우리나라 지금도 그 각종 이제 개발 제한이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남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개발 제한을 걸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맨하탄 같이 돼. 이해되냐? 네, 그거를 외국에서 느꼈어. 엄마가한테 느꼈는데, 엄마가의 도시들 인구 굉장히 많잖아.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이게 보니까 외부 쪽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중산가 넘어가면 개발이 아예 안 되잖아. 그렇지. 아예 그냥 거기에 사람 집도 못 짓게 하잖아. 근데 그래도 도시비 집값이 비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라고 내 얘기는 집값이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그 야 너는 10배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싶냐? 2배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싶냐? 내가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 일단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면은 주변에 확장이 되고 있잖아. 아이, 그 말 맞지.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성도 높고, 봐봐. 접근성도 높고, 맨하탄처럼 사방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다리로만 올 수 있으면은, 그냥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야, 내 얘기는.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야. 만약 서울도 그린벨트가 많이 없고, 막, 서울 막 미친 듯이 막 확장하게 내버려줬으면은, 그 뭐, 집가가 오르긴 올라도,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못 봤을 거란 거지.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이제 거들어가지고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일본하고 비교를 했다고. 오사카, 도쿄, 그 다음에 일본 지방도시들, 나고야, 고베, 뭐, 히로시마. 여기도 다 지하철 있고 기차 다니는 거 알지? 기차역 엄청 많거든. 지하철 엄청 많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드는 의문이 뭐가 들었냐면은, 한국은 이제 서울 쪽에만 이제 지하철하고 기차 많고, 벗어나면 별로 없어. 지방에 뭐 지금 대전, 대구, 그러니까 일본에 비하면 내게 훨씬 적다는 거야. 훨씬 적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인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동량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철도랑 지하철이 훨씬 적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 물론, 지금 수치적으로 좀 더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얘 한 얘기도 좀 허점이 많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나온 얘기들 일본보다 일단 체감하기로 훨씬 적은 것 같다. 철로랑.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일본 같이 한국이 지하철하고, 거기, 그 뭐냐, 기차가, 기차 노선만 해도, 그니까 한 개 기차 노선에 있잖아, 일본에는. 5개에서 6개 종류 기차가 이제 가거든. 무슨 얘기냐면 특급, 뭐 완행, 뭐 초특급, 급행, 뭐 되게 많은 거 봤지. 그래가지고 막 그 진짜 막 그 원거리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안 해주면은 가진 사람들한테 두 가지 이득이 생겨. 두 가지 이득이 생긴다고. 우선은 사람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주거지를 멀리 둘 수가 없어. 버스나 차로 와야 되잖아. 그럼 그게 이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지. 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 서울이나 뭐 이제 뭐 위성도시에 땅 사놓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직장에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 출퇴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사 와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그냥 굴러온 돌이잖아, 얘들은. 이 굴러온 돌들이 집값 상승을 더 시켜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효과.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 하잖아. 그런데 이제 한국같이 이제 지하철이나 뭐 기차를 중심으로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뭘로 출퇴근해야 되냐? 자동차로 해야 되잖아. 자동차. 뭐 많이 뭐 대중교통 버스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뭐 광역버스. 그 이제 결국 뭐 광역버스 그렇게 뭐 빨리 가지도 않고 버스 많지도 않고 차 밀리고 뭐 그러니까 자차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하고 기차를 줄인 결과 그만큼의 이제 자동차 소비가 일어나는 거지. 그 이제 그럼 그 자동차 재벌한테 이제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거야. 한 가지 이유 더 얘기를 해줄게. 거기 그 역사랑 지리 자료 보니까 한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시 집중률 되게 높아, 인구. 95% 인구가 2% 땅에 살고 있어. 몰랐지?
아이, 그래도 98%가 산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좀 놀란 게, 서울에 북한산이 올라가면은,